자, 현재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비를 늘리면은 뭐 괜찮아요? 네. 아,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상품을 이렇게 계속 추가합니다. 자, 한 줄에 6개가, 그러니까 크면 괜찮아요. 하지만 작았을 때는 좀 너무 미련하죠.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 낄끼빠빠라고 하잖아요. 네.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얘가 좀 빠져야죠. 밑으로. 네. 그러니까 화면이 넓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좀 눈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네, 플렉스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플렉스 랩을 하면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되긴 합니다만, 플렉스 랩을 주시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던 게, 적절한 타이밍에 줄바꿈이 되긴 하지만, 네. 요거보다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게 그리드죠. 아, 그러면 내가 플렉스에 이어서 그리드까지 배워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플렉스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드는, 여기 링크 하나 해놓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게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개구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코딩님 유명하죠? 이분 글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리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1시간만 딱 투자하세요. 그리드 기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플렉스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그걸 써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기술,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려면 일종의 보수적인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옛날 기술로 만든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신병이라고 하잖아요. 최신 기술병? 그거 정말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리드의 기능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1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플렉스를 열심히 공부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도 플렉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뺄게요. 갭은 그대로 먹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그리드. 그리드를 쓰면은 여기 안 먹습니다. 이거는 플렉스 그로우는 플렉스의 자식일 때나 먹었죠. 얘는 안 먹어요. 자,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저를 20으로 줄게요. 기본적으로 그리드를 주면은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리드 콜스 2. 이게 뭐냐면요. 그리드가 격자잖아요. 격자의 칼럼 수. 즉, 이 가로에 몇개 들어갈 수 있냐? 그거에서 두 개를 늘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한번 요것도 알아볼게요. 자, 요것도 테일인드이기 때문에 우리 치트시트 한번 보죠. 이번엔 뭐 요거 볼까요? 밑에 있는 치트시트. 상관없습니다. 그리드라고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말고 갭이라고 있어요, 갭. 갭이 있는데
보시면 갭 x도 있고 y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갭 x라고 하시면은 좌우만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는 이렇게 붙어요. 위아래를 좀 많이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갭 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이를 200. 그러니까 나는 위아래 여백은 많이 줄래. 좌우 여백은 20만 줄래.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쓴다? XY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저는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부모한테 그리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드 콜스 4 하면은 자식들이 한 줄에 4개가 나온다. 그게 끝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드의 시작을 이걸로 잡으시면 좋습니다.